쉬는 시간에 안으로 먼저 써왔습니다. 어, 아, 저 진공을 좀 부풀어요. 뭐예요? 여기 펼친가 봐. 우연 만나다가 분명 말았다. 카메라는 내일이면 수교식이죠. 이제도 떠나는데. 여기서 나가면 중국으로 가려고요. 그 편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.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입문도 바뀌겠네요. 땡무지개라고 좋아했는데. 글쎄요, 제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서 그냥 이참에 직업을 확 바꿔버릴까요? 사설경으로 일 없으면 제가 볼 만한 되겠네요. 그냥 평생 취직해도 안 되겠어. 요즘 일자리도 하기도 어려운데. 사실 멀쩡한 젊은이가 얼마 안 되죠. 그럼 저 이직 준비합니다. 이력서를 제출하세요. 우리 좀 봐야죠. 이력서는 넣고 바로 2차 시험 드립니다. 뭘 지켜요? 어디 전쟁 났어요? 아니, 그게 아니라
지켜드리는 멘트 좋으시다. 여자들 다 넘어가겠어요? 반은 아니고요. 그전에 딱 한 번 있어요. 저기요!